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그거. 어우 저 뭐야 또. 아. 아 수학교사 문제로 다음 문제야. 아. 자 다음 문제는 석준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수학교사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너무 수학 문제 나와. 다음은 Y 교수 전시회 작품들이다. 첫 번째 작품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 아닌데? 에? 야 되게 숫자 많은 문제일 것 같아. 뭐야? 수학교사의 문제 맞아? 저게 Y랑 무슨 Y가 그냥 는 거네. 그냥 Y 교수가 끝이에요. Y는? 왜 그림이 거꾸로 돼 있어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왜 저건 6번이야? 어? 어? 그러네. 어, 6번. 오. 뭐야? 6번이네. 뒤집어 놓고. 쌀은 저렇게 하면 쏟아져요. 쌀랑한데? 쌀랑한데? 인정은 진짜 상탐 좋아. 안 좋아. 안 좋게 만들었어요. 아 나는 아까 물리 자꾸 하니까 물리냐 이거 듣고 약간 눈물 났어. 나도 똑같은 거 다른 데서 하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시간대도 비슷했을 거야. 그러니까 화학 물리 잘하는 방법이 있어. 물리는 이제 물릴 때까지 해야죠. 물리지는 않아요? 물리지는 않아요? 석진이가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혹시 며칠 전에 먹은 피자에 뭐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두근두근하죠. 이게 디지털 숫자로 하면 뒤집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뒤집으면 국가 조합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어, 선방이었네. 한문 아니겠지? 중국 이런 뭐 그런 거지. 맞아. 이런 느낌인데. 아 그러면 뭐 이런 건데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이건 아니겠지? 이거 해그 안 나 그치? 뭐지? 비슷한데 얘 수학 선생님이니까 약간 분데? 얘가 사 정답. 뭐죠?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하다 맞아요. 그리고 1번에 들어갈 그림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리장원. 아 진짜? 고! 어 진짜 맞나 봐. 아 맞나 봐. 고! 있는 것들을 한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예요? 한자야? 네. 뭐야? 일. 날일자는 해를 말합니다. 해. 삶이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숫자들이 써 있어요. 여기 2라고 써 있고, 여기 3 써 있고, 오케이. 여기 6 써 있네요. 그게 궁금했지. 네네. 왜일까? 2가 들어가죠. 아, 6자가 맞습니다. 들어가니까? 네. 이 글자 안에 이런 모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쉬 찾아낼 수가 있죠.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쉬. 왜 이건 안 되나요? 아, 왜냐하면 이거를 보면은 거꾸로 해도 같은 글자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해도 거기서 똑같이 2와 6을 추출할 수 있는 거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발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한 일자가 들어가는 어떤 글자든 괜찮겠다. 저의 경우는 네, 아니 나무 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위쪽에 한 일자가 관측이 되고 있죠. 따라서 문제 요구대로 관측. 바꾼다면 아니, 사과나무. 사과. 사과를 좀 그려주세요. 아. 하나 열렸네요. 네, 뉴턴의 사과나무거든요. 아. 그래서 정답은 나무. 나무. 정답. 왜 때문에? 정답. 왜 때문에? 정답. 정답. 왜 때문에? 정답. 뭐야? 이게 틀렸다고요? 너무 좋았는데. 저는 뭐지? 좀 디지털 숫자로 생각을 하면 2는 뒤집어도 2거든요. 6은 뒤집으면 9예요. 근데 이게 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미. 이거는 이천, 삼양, 일산에서 산! 오마! 따로 떨어졌네. 뒤집었을 때 구미, 이천, 하늘! 네. 접근 좋았다. 인정할게, 이거는. 아. 인정할게, 이거는. 아니네. 근데 숫자 좋은데? 거의 맞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거의... 정답! 뭐죠? 정답! 뭐죠? 장원이 형이 나갈 거야. 아니, 그래? 아까 장원이 형이 나무목을 얘기했어요. 근데 나무목에 들어가려면 여기가 10이 돼야 돼요. 10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10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1만 보이는 그렇네, 게 아니에요. 그렇네, 그렇네.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자요. 아들 자요. 지금 나뭇잎으로 가린 거예요? 네. 야, 나뭇잎으로? 진짜? 네. 아들 자. 저게 들어간다고? 아닌가 봐. 아니요. 책자. 아, 책 잘 그리셨다. 오! 오! 아, 야, 이거 뭐야? 그거 아닌가 봐. 제 생각에 한자 아닌 것 같아. 접근이 아닌가 보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 저 한문이 아니라고? 다시 해보자, 그러면. Y 교수라고 그랬지. 그러게, 이게 Y랑 무슨 상관이에요? Y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지? 잠시만요. 그냥 Y대 교수, Y 교수님의 Y를 그냥 썼다. Y가 다 들어가야 되나? 아, 대박. 야. 정답! 정답! 아, 대박. 야, 정답! 정답! Y 교수야, Y 교수. 자, 정우만, 정우만, 정우만! 제일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죠? 네? 난해하다는 생각이 와서. 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제일 쉬운 3부터 보면 이게 여기 석상을 써놓고 거기다가 적당히 Y를 놓으면 양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에다가 와 Y를 올린 다음에 뒤집으면 쌀미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걸 써놓고 이렇게 쓴 다음에 Y를 쓰고 뒤집으면 하늘 천자가 됩니다. 그리고 1은 이렇게 쓰고 뒤집으면 큰 대자가 되기 때문에 커다란 걸 뒤집은 뜻을 뒤집은 걸 그리면 됩니다. 좋다. 자,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거는 63빌딩이었습니다. 63빌딩을 뒤집어 보았어요. 예! 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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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Y 교수 전시회. 아, 잘했다. 좋다. 문제 좋아. 한자에 관심이 많은 수학 교사의 문제였어요. 와, 문제 재밌었어. 우리 어땠어요, 정우는 이 문제? 처음에 감도 못 잡고 있었는데 먼저 한자 쪽으로 접근해 주셔가지고. 누가 접근해 줬죠? 전현무라고 해주면 안 돼요? 정말 일정해. 정우이 다시 웃는다. 네? 아까는 되게 의기소침이 있었는데. 정우는 문제가 풀리면 바로 얼굴에 드러납니다. 정답. 자, 정우입니다, 정우. 네. 그만큼 뭐 몰입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